근데 빵이 안 커져. 아, 이 정도면 돼요. 굳이 뭐. 수컷은 어차피 뚱뚱할 필요도 없고. Yeah. 이건 붙여줘도 돼요? 어, 그럼 되지. 얘는 힘 좋을 것 이 정도면 돼요. 오늘 밤에 한 번 더 볼까? 이 정도면 충분히 되지. 아, 뭔가 지금. 이렇게 둘이 상태. 흐리면 완전 노랗게 보여. 빨가면 더 빨개지는데. 빨간 여기서 더 빨개지거나 이게 한 중간 정도? 밀린 거예요? 네. 얘랑 붙여도 되잖아요. 근데 얘는 또 베란이 안 온 것 같은데. 응, 따 베란에는 다른 애가. 짜르시죠. 왔는데요? 배랑 왔다고요? 왔다고요? 뭐야 얘 좀 아 왔대. 뭐 하시는지 못 봤어. 왔어. 꼬리 들어. 맞지게 생겼어. 자 가봅시다. 천천히 탐색해. 냄새부터 맡고. 자 냄새 맡아요. 천천히. 집에 애들 넣어주면 바람 불어주거든요. 그럼 수컷이 끈끈한데 바람 부니까 도니까 좀 더 빨리 움직이더라고. 좀 맨날 여기다 몇 번씩 해줘요. 근데 그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. 멀리 있어. 암컷 냄새가 소문이 되니까 그쵸 조심하세요. 움직여. 아 나온다. 반응이 왔다는 거지. 일단.